오늘은 처음부터 제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대승 기신론이라는 다섯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 기신론이 비록 다섯 글자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대승 기신론은 불교의 가장 대승불교를 대표적으로 총괄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밝힌 내용이 바로 대승 기신론입니다. 원래 불타께서 49년 설법 가운데 소승과 대승 또한 삼승과 일승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설법을 하셨는데 그 중에도 대승불교에 더 치중을 해서 예를 들면 능가경, 사익범천 소문경, 능엄경, 열애장경, 또 원각경, 금강경, 또 화엄경, 법화경 그러한 모든 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을 총 망라해서 불멸 후 부처님이 세상 떠나신 후 600년 경에 마명보살이라는 보살이 나오셔가지고 이 대승 기신론을 간단하게 이걸 저술을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그 여러 대승불교 경전을 한 100여 부 이상의 그 대승 진리를 간추려서 이 대승 기신론 하나에 모두 체계를 세워서 그 대승 진리를 이 속에다 전부 다 담아 놓았습니다. 저자는 바로 마명이라는 이 마명 보살. 여기에 보면은 이 책에는 그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대충 생략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 우리가 짧은 시간에 대승불교 또한 대승 기신론을 이해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것만을 지금 간추려서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승이라고 할 경우에 물론 대승, 소승, 대승불교, 소승불교 하는 거기에 대한 상반된 소승과 대조적인 그러한 명칭으로 대승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대와 승 두 글자에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와 승. 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제일 가장 큰 거, 물질계나 정신계나 또한 여러 세계나 허공이나 모든 것이 가장 큰 것을 가리켜서 지금 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대는 보통 대가 아니라 무한의 대를 말합니다. 또는 한없는 무한의 대만이 아니라 그 밖에 또 대라고 하는 것은 3대의 대 기신론에서 설명을 합니다. 3대의 대 또한 이 대는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절대의 대. 절대의 대나 무한의 대나 이건 같은 말이고 그렇잖아요. 끝없이 한없이 크다는 것은 바로 모든 상대가 끊어진 절대. 절대나 이 무한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는 상대성 원리보다 더한 절대성 원리. 그러한
대를 여기서 말합니다. 이 대자가. 그런데 기신론에서 밝힌 것은 주로 3대의 대라요. 3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 3대는 기신론에서 특유하게 밝힌 그러한 명사로 등장이 된 세 가지 가장 유대한 것. 그러니까 유대한 것을 대라고 하죠. 글자로 풀이한다면 이 사람이란 것은 이렇게 서로가 의존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같이 인간을 구성한 것이 이 사람이자 하나 글자이지만 그 중에 가장 유일한 존재가 이런 거죠. 유일한 그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장 유대하다고 해서 글자는 이렇게 한자의 자의는 한자의 글뜻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한 대승불교에서 대승 기신론에서 말한 것은 바로 무한의대, 삼대의대, 절대의대 이걸 말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하나 크으면은 하늘천자고 그보다 더 높으면은 이자가 되고 공부자 할 때 부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예, 하늘천자보다 더 높은 게 있거든요. 도가 하늘을 더 꿰뚫은 것이 이게 도고 관천을 부라고 하거든요. 글자의 풀입니다. 이 말은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만은 하나의 그냥 상식으로 도고 관천을 부라 공자를 공부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공부자 같은 사람들은 도가 높아가지고 하늘보다 더 하늘 이상으로 꿰뚫었다는 그러니까 하늘이건 인간이건 다 유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함을 표시할 때 대자로 표시를 했는데 불교에서는 이 여러 가지 교리를 여러 가지로 이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이 대승불교에서 밝히는 것은 이 기신론에서는 주로 이제 3대 3대를 이해하기 전에 우선 응엄경에서 말하는 7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심으로써 더 이 대의 뜻이 확실히 더 밝혀질 수가 있죠. 칠대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칠대란 말을 안 쓰는데 이 말은 특별히 능엄경에서만 칠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할 때는 인도 고대의 모든 철학에서 육파 철학이나 그런 데서 인도 철학에서는 사대를 주로 많이 말을 하죠. 이 물질계의 가장 큰 존재가 뭐냐면은 지구, 땅덩어리. 땅덩어리보다 더 큰 거 없잖아요. 산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큰 게 이게 땅 아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 수대, 물도 큰 거다 말. 바닷물도 지구 한 그야말로 3배 정도 크잖아요. 그 바닷물만 물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구름 같은 게 다 물입니다. 그래서 지대 외에 또 수대가 있죠. 물도 크다 해가지고 물질계에서는 지대, 수대, 화대, 그 다음에 불. 불은 어떤 물체에 나타나서 불이 탈 때만 불인 것 같지만은 태양계나 모든 이 우주 공간에 열이라고 하는 열이 바로 불이기 때문에 불도 크다 해서 불도 화대라. 그 다음에 이제 풍대. 이 지구가 움직이거나 이 산소 같은 거 또 요동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바람이니까 바람도 크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고체로서 현재한 거고 이건 액체고 이 두 가지는 기체.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모든 세계는 허공 안에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5대라고 합니다. 가장 큰 거. 이것까지는 다 물질계죠. 허공도 하나 물질이거든요. 허공 안에 모든 세계와 지수와 풍이 존재하지만은 그것은 허공에 비하면은 좀 작기는 작죠. 그러나 똑같이 크다고 해가지고 4대라 5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능엄경에서는 견대와 식대가 이게 문제라요. 견대 식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물질계가 아니라 물질계를 형성한 정신세계, 정신계를 마음의 세계를 견대 식대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을 줄여가지고 견대라고 했습니다. 견문 각지. 견은 바로 시각이고, 문은 청각이고, 이 각은 여러 가지죠. 후각, 이각, 촉각, 이것들을 다 각이라 하고, 이것은 지각작용, 지각. 그러면 결국에 육각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거나 귀를 통해서 듣거나 하는 그런 견문각지. 견문각지의 제일 우두머리 이 견자를 따가지고 견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이 신본이고, 이 식에 의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식이 가장 근본이지만은 식이 몸의 근본도 되고 또한 모든 물질의 근본도 된다고 해서 유식창조설을 말하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이 그 다음으로 견대다 보는 것. 허공이나 모든 지수화풍 이런 것들이 다 견대에서 보여질 바 대상이고 하나의 큰 것, 큰 물체인 것 같지만은 정작 더 크기는 견대가 더 크다는 것이 그래서 순서를 여섯 번째 놓은 거죠. 그 다음에는 식대. 이 식대라고 하는 것은 칠식과 팔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교 수로로 하면은 전오식. 전오식이나 또는 육근이나 더 나아가서는 육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육식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죠. 견대가. 그 다음에 식대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제7식 말라식 또는 제8식 그러면 이 칠대가 모두 어디에 의해서 되었느냐 이것들이 전부 다 열애장식이라고 하죠. 열애장. 열애장에서 칠대가 생겼다고 능엄경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애장이라. 열애장.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그걸 열애장에서 벌어진 그것들이 칠대죠. 열애장 묘진여성이라는 그런 말도 하죠. 더 붙여가지고 이런 말까지 더 붙여서 묘진여라고도 말합니다. 열애장 묘진여. 열애장이라는 것이 불교 수로입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과 또는 법계와 법신, 법성과 같은 뜻으로 열애장이라고 하죠. 그 열애장은 아주
가장 미묘하고 가장 신묘하고 그 자리가 순수하고 묘하고 참뜨기 때문에 그래서 묘진녀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냥은 표현하면 열애장이라고 말합니다. 열애장 속에서 칠대가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전호식이나 제륙식이나 또한 제칠식이나 제팔식이 전부 다 열애장식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위대한 것을 4대, 5대, 7대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지금 대승 귀신론이라고 하는 이 대승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4대와 5대와 이 7대를 다 포괄해서 그것을 3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 7대를 다 포괄한 그것을 별칭으로 3대라고 말하는데 그 3대는 뭐가 3대냐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최대, 상대, 용대. 그래서 이 3대로 되었다고 해서 이 3대라는 그 자체를 최대, 상대, 용대.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것은 이름도 없고 원양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라요. 가장 위대한 천지 만유를 창조한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을 삼대라고도 표현하고 아까 열애장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또 최대, 상대, 용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마음의 본체를 최대라 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덕상을 덕상을 상대라 하고 또 마음의 그 전용을 용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침의 본체를 최대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마음의 덕상을 마음에는 무한한 덕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걸 상대라고 하고 이건 마음의 선용을 마음도 나쁜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나쁜 작용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불격자, 인격자가 되어서 마음을 깨달은 제대로 최고의 성이 성자가 되는 사람의 분상에서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착하게 모든 인류와 모든 중생을 다 큰 이익을 주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선용이라고 한 겁니다. 마음을 악하게 악용을 한다면 여기서 마음의 본래의 그 순수하고 위대하고 원만하고 미묘하고 가장 청정한 그런 것하고는 즉 말하면 성질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마음은 무한의 덕상, 무한의 그 착한 선덕을 그대로 작용을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용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용대는 뭐냐? 마음의 용대를 표현할 때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되든지 성인이 되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 뺏기는 없어요. 자기를 해탈해서 자기를 구원을 해가지고 자기도 이익을 얻고 또한 모든 타인에까지 이익을 주는 이타. 자리 이타가 바로 마음의 선용이죠. 그런데 마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말할 수 없는 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갖추어져 있는 덕상을 상대라고 해요.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이나 교훈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선천적으로 인간에게는 그 모든 만유나 중생들에게는 덕이라고 하는 덕상이 있다는 거죠. 가장 원만하고 유재하고 착하고 아주 성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덕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상대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분필도 이것도 사실은 분필뿐 아니라 뭐든지 이 상대로 되어 있어요. 분필을 체대라고 한다면 백분 흰 가루가 분필의 체대고 상대라고 한다면 분필은 동글동글하고 길쭉한 것이 분필의 모양 모습이니까 그게 이제 분필의 상대가 되고 분필의 용대는 뭐냐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 이것이 용대죠.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고 물질마다 그런 체대 상대 용대 이 세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체대는 바로 법신불이 되고 나중에 도를 깨닫게 되면은 상대는 바로 보신불이 되고 용대는 바로 과신불이 되어요. 그래서 법보화 이 삼신이 바로 최상용 삼대에서 나타난 거죠. 성부나 성신이나 성자 삼위 일체도 바로 사실은 최상용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지요.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 이 세 가지가 삼위 일체라고 불교에서는 말하는데 그것도 결국에 체대 상대 용대라요. 예를 들면은 마음하고 부처하고 중생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세 가지로 분류하면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한 체대 해당이 되겠죠. 부처 하면은 바로 상대로 상대 해당이 되겠죠. 중생 하면은 그건 중생이 작용을 잘못해가지고 중생이 됐던 거니까 이것도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최상용 3대입니다. 또 이거는 불교에서 법신불이 되는 것도 바로 최대고 보신불이 되는 것도 상대고 화신불은 바로 용대가 되고 이게 이제 성신이라면 여기는 성부 이건 성자 그렇게 되죠? 성부 성자고 중생은 성자가 되고 여기는 성부가 되고 여기는 성신이 되고 삼위일체 그래서 그것도 최상용 3대의 관계가 있는 거죠. 물은 축축한 것이 물의 체라면 물은 모습이 하얗게 많은 물은 퍼렇게 흐르고 작은 물은 하얗게 보이죠. 원래 물은 흰 겁니다. 흰 것이 많이 모이니까 퍼렇게 보일 뿐이지 그것은 물의 상대가 되고 물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물은 세탁도 할 수 있고 관계도 할 수 있고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낼 수 있고 이 메마른 땅에 건조한 땅에 축축하게 관계 시설도 할 수 있고 맞게도 할 수 있고 탁하게도 할 수 있고 흐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고이기도 하는 것은 물의 용대죠. 물과 불도 다 마찬가지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뜨거운 열이 체대고 불의 모양은 벌겋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타오르는 그 모양이 상대죠. 용대는 불이 밝아서 모든 어두움을 다 비춰주고 여러 사람에게 좋은 그 인류의 후생을 도와주는 그것이 불의 용대이죠. 불이나 모든 물질이나 마음이나 진리나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가 얼마나 유대한지 마음을 깨달은 성자가 아니면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상대성 원리보다 아인 수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겨우 발견했지만 그보다 더한 절대의 그 원리 그 자리를 깨달아가지고 그걸 표현할 때 3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 기신론에서는 주로 이제 이 3대에다가 비중을 두어서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3대의 대다. 그러니까 최대, 상대, 용대 이러한 그 도리가 있는데 이러한 진리가 있는데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는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느냐 그게 바로 승이라요.